이재명 대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다가 예. 시장 됐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예. 그 같이 활동하던 동기들을 주변에 많이 뒀어요. 예. 대부분이 가면 관료화 돼가지고 보수화 돼버려요. 그렇죠. 왜? 예.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예. 뭐 비서로 쓰고 하다 보면 사람은 환경에 동화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를 내가 눈여겨본 거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 시민사회 활동할 때나 그 시장 됐을 때나 네. 철저히 자기 측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라도 안 봐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 룰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건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 이재명 예. 대표가 예. 성남시장 해가지고 그 예. 빚더미 있는 성남시를 살려서 예. 해놨고 경기도 가서도 행정 잘했잖아요. 예. 행정의 달인이잖아요. 예. 행정의 달인이 예. 대통령 가면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예.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행정가란 말이에요. 예. 행정수반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나 성남시장 때 한 예. 행정 능력을 봐서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된다 하더라도 제 예. 생각이에요. 예. 대한민국의 외교나 예. 이런 경제 부분에서 제대로 맥을 잡아서 예. 예, 무너져가는 이런 대한민국 경제 예. 위기에서 구할 수 있고 또 뭐 평화 부분에서도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많이 배웠기 예. 때문에 북한과에도 잘 될 것 같다. 예. 저는 충분히 이제 행정가로서 예. 대통령 측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로서는 예. 충분히 자격을 예. 갖추고도 남았다 보고 예. 다만 정치는 오래 안 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정치는 뭐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예. 예. 이제 정치 현재 2년도 예. 안 됐잖아. 예. 그렇죠. 대선 후보 때부터 치더라도 예. 경기도지사 사표 내고 대선 후보 지나고 예. 그다음 국회의원 되고 한 2년. 예. 정치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예. 대통령 일을 수행할 행정가로서는 그건 충분히 예, 차고 넘쳐서 예. 이재명 대표가 또 그런 행정가로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내 생각이에요. 예. 내년 4월에 대선을 치러도 예. 혼란 없이 예. 갈 거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래서 책에다가 이제 선생님은 책을 그 촥 너무 자세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책 내용에 네. 그 너무 이렇게 정통하신 저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책 내용을. 네, 네. 그래서 책에 쓴 거는 지편자를 만들어라. 네.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행정가로서 정부를 운영하고 관료들을 통제해서 일을 집행하고 시행하게 하는 데는 완전히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 일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에서 봤거든요. 예. 정말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 룰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대통령은 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정하고 또 이렇게 균형감. 아니, 그런데 예. 윤석열이 예. 지금 대통령으로서 정치인 예. 역할을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거꾸로 듣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왕이지가 얘기한 비인부전이란 그 스승이 보기에 그 뜻에 합당치 않은 사람한테 학문을 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거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갈면 안 될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망조가 들은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능력이 없다 거기 갈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좌절하고 홍남기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권에 이런 막 축을 뒤흔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의 실책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권의 축이 무너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그런 좌절의 경험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표는 충분한 세력, 안정돼 있고 능력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이런 정치적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보다 예. 이재명 대표에 예. 대해서는 자세히 예. 모를 텐데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나 성남시도 예. 여러 번 가봤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다가 예. 시장 됐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예. 그 같이 활동하던 동기들을 주변에 많이 뒀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시장 내가 이제 그걸 느꼈는데
김문수 청와대 대변인도 부천시장 되고 이재명 성남시장 되고 했는데 대부분이 가면 관료화 돼가지고 보수화 돼버려. 그렇죠. 왜? 자기 사람들을 담보 단절하고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뭐 비서로 쓰고 하다 보면 사람은 환경에 동화되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혁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개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구청장이나 시장으로서 대우받고 이렇게 동화돼버려. 이재명 대표를 내가 눈여겨본 거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 시민사회 활동할 때나 그 시장 됐을 때나 도지사 때는 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도지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격 습관이니까. 해가지고 철저히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라도 안 봐요. 청와대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지난 대선에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경제 성장도 좋았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좋아졌을 거고 중국과 무역도 잘 되고 해서 분명히 잘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장 잘하면 도지사도 잘하고 도지사 잘하면 대통령도 잘하는 거잖아요.